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봉독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의 손자의 도의 증손이요 수부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 이름은 한나요 하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모자하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분인나와 그 모든 처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였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났을 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운하여 그러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우리가 화살을 쏠 때 많이 당긴 화살이 대부분 멀리 나간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큰 고난은 큰 임무를 만들어낸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화살을 쏠 때 많이 당긴 화살이 더 멀리 간다는 말과 큰 고난이 큰 임무를 만들어낸다 하는 말하고는 비슷한 경우에 사용되어지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 중에 더 훌륭한 사람이 많이 나온다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베토벤이라고 하는 훌륭한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이 베토벤이 얼마나 훌륭한가 하는 것들은 보통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베토벤에게는 하나의 큰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음악가에게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음악가에게 있어서 제2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귀를 앓고 난 뒤에 베토벤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게 된 후에 그는 더 유명한 작품들을 작곡하여 발표하였던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미국의 헬렌 켈러도 그렇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삼중고의 고통 속에서도 그는 많은 작품을 발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도전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주제로 해서 쓴 유명한 소설 신낙원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낙원을 잃어버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소설입니다. 영국의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굉장히 유명한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밀턴은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 유명한 작품을 쓰게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많이 수록되어 있는 그런 은혜스러운 찬송가를 지어서 소개한 파니 크로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90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참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땐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만은 그는 생전에 8,000곡이 넘는 많은 찬송시를 작곡해서 우리들에게 남겨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운보 김기창 화백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농아입니다.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농아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분은 한국의 대표적인 화가로서 이름을 날렸던 사람입니다.
아마 자기들이 그런 겪었던 어려움, 자기들이 겪는 그 어려움을 그들이 하는 그 일에 그 일을 더 집중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인류 역사에 보면은 고통의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 더 훌륭한 일을 감당하고 남겼던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는데, 큰 고난은 큰 고난대로, 작은 고난은 작은 고난대로 우리 사람을 더 성숙하게 만든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신앙은 어떤 데 나타나는 신앙입니까? 참신앙은 고난 중에 나타나는 신앙이 참신앙입니다. 우리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평상시에는 다 좋을 때는 그 신앙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죠. 본인도 그런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지 않았을 때에는 그저 자기 신앙이 그런대로 괜찮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어떤 어려운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거기에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자기 믿음의 정도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참 이상하게 반응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스스로 놀라는 경우도 있죠. 평상시에 그런 문제에 부딪히지 않았을 때는 그저 자기 믿음 정도면 되는 줄 알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어떤 어려운 문제에 딱 부딪히고 나면은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반응이 자기에게 나옵니다. 아주 부정적인, 그런 아주 비신앙적인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걸 보면서 자기도 깜짝 놀라는 그런 경우를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신앙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 부딪혀 보았을 때 그 신앙의 정도를 우리는 알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평상시에는 다 좋은 친구입니다. 서로 가깝게 교제하고 하지만은 어떤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도 변하지 않는 친구가 참 친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통 중에도 나타나는, 고통 중에도 변하지 않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한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였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에게는 두 사람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분인나고 한 사람은 한나였습니다.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녀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연히 한나와 분인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심각한 갈등이 있게 되었고, 그 갈등 때문에 한나는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몇 단어들을 통해서 한나가 그 당시 분인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마음의 고통을 당했는가 하는 것들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였다. 7절에 격동시켰다. 10절에 괴로움이라고 하는 단어. 10절에 통곡. 15절에 슬픔. 16절에 원통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보면은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했다는 것. 여기서 우리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세상에 보내기도 하시고 필요에 따라 생명을 불러가기도 하시는 그런 생명이 주관자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들이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엘가나는 다른 식구들을 보다 모든 것의 두 배를 한나에게 더 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위로하였지만은 이 한나의 마음에는 전혀 위로와 평안이 없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고 또 사람으로부터 받을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위로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한나의 고통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고통이었고, 한나가 원하는 위로와 평안은 남편이 아닌 어느 누구도 아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위로와 평안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한나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갑절이 재물이 아닙니다. 두 갑절로 자기가 얻는 그 재물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였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제 보게 됩니다.
한나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왜 기쁨과 보람이 없이 살아갑니까?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왜 그 삶 속에 기쁨과 평강이 없습니까? 거긴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1절에 보면 한나의 간곡한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에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일종의 서운 기도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드린 그 간절한 서운의 기도인데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보아야 할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돌아보시고 생각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삼중 기억 장치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한나가 지금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잊지 아니하셔서 내게 아들을 하나 주십시오. 행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이 기억 속에 있을 때부터 행복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세상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 속에 새겨져 있을 때부터 우리에게는 행복이 온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불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지워져 버리는 것이 바로 불행입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없는 것이 바로 불행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게 되면 한나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 정말 토설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돌아보시고 저를 생각하시고 저를 잊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간곡한 기도를 한나가 드리게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그 낳은 자식을 어찌 잊겠으며 그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인이 혹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긴다.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기억하느냐는. 우리가 하나님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과연 나를 기억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내가 들어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뒷받침해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날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였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 이 사람들이 평생 주의 이름을 붙들고 살았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가지고 평생 살았지 않습니까? 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 25장 6절에 보더라도 열 처녀의 비유에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처녀들이 가서 기름을 사갖고 오니까 문이 닫지. 문을 두드립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럴 때 안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안다고 하는 것은 양쪽이 다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알아야만 그것이 진정으로 아는 것이지, 내가 일방적으로 내 기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아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원하고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서야 합니다. 세상에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있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늙어가고 나이 먹어 죽어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맞이해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데 내가 하나님 보고 누구십니까? 저는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아는데 나는 하나님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겠죠. 그러나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의하면, 말씀에 의하면 이런 경우는 혹 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전혀 모른다 하는 경우는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런 경우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경우가 혹시 일어난다면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이름을 안다고 평생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가 누군지 모른다 이럴 때, 이런 거 어디 가서 보상을 받습니까? 그러게 되면 나만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알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한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돌아보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한나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잘해주었어도 그 남편이 그 잘해주는 그것이 그 한나를 위로하지 못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한나는 하나님만이 자기 고통의 문제를 위로해 주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위로를 기다리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고통을 다 쏟아나왔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옆에서 보았을 때 술 취한 여자로 착각할 정도로 그는 간절하였습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대로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우리 마음의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우리 삶의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위로하실 수 있는 우리 삶의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한나는 그것을 바로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편을 보채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부모에게 그 책임도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함이 많음을 인함입니다. 한나 이런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 모든 그 마음을 쏟아놓았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그를 생각하시게 됩니다. 19절에 보면은 한나가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한번 생각하시면 끝나죠.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 주시면 끝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고 이름하였는데 그 이름의 뜻은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다 하는 그런 뜻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고통이나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위로와 그런 문제에 우리 부딪힐 때, 여러분 우리는 다른 데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엎드리자고 하는, 그리고 한나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기다리자고 하는 말입니다. 한나를 생각해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한나를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도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생각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화려하고 유창한 바리새인의 기도보다는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던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더 생각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가 바리새인보다도 의롭다 하심, 바리새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 이렇게 있으면 가르칩니다. 자기의 허물과 실수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는 사람, 자기의 있는 허물과 실수와 부족을 자기의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크게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훌륭함 때문에 그를 쓰신 것이 아니고 다윗의 솔직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유능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솔직한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더 원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육적으로 사람 앞에 솔직할 때 하나님과 사람이 우리를 기억하는 그런 복이 임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세례의 기도나 오늘 본문의 한날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솔직함을 그대로 내놓는 기도였습니다. 분인나와의 그 갈등, 분인나로부터 당하는 그런 모든 자존심 상한, 그 고통, 그런 모든 것들, 마음의 번민 갈등을 한나는 그대로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그대로 내놓습니다. 조금 더 그것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죠. 세리도 자기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놓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한나도 하나님이 그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내었기 때문에, 내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이 삶의 과정에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걸 여러분 더할 것도 없고요, 뺄 것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내놓기 전에 하나님 우리 모든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한나처럼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한나를 위로하시고 세례를 의롭다 하신 것처럼 우리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가난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가난한 마음은 욕심이 없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욕심이 없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욕심이 없는 마음은 사도 바울처럼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여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가난한 마음, 욕심이 없는 마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한 환경에 처한다고 해서 거기서 교만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고 해서 거기서 실망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욕심이 없는 마음이요, 그 마음이 바로 가난한 마음이요, 그런 마음을 가진 그 성도들을 생각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가질 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가난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가난한 마음은 욕심이 없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욕심이 없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욕심이 없는 마음은 사도 바울처럼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여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가난한 마음, 욕심이 없는 마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한 환경에 처한다고 해서 거기서 교만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고 해서 거기서 실망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욕심이 없는 마음이요, 그 마음이 바로 가난한 마음이요, 그런 마음을 가진 그 성도들을 하나님이 생각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귀합니다. 귀하다고 하는 건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누구나 다 가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은 아무나 갖지 못합니다.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이렇게 귀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가난한 마음은 포기하는 절망적인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말에 포기라고 하는 말 속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좀 들어있죠. 절망적인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마음,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하죠.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대,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여기서 버리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그냥 팽개치는 겁니까? 돌아보지 않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충실하게 좀 번역이 안 됐습니다. 좀 약한 의미의 번역입니다. 여기서 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러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그대로 믿고서는 내 가정에 연연하고 해서는 주의를 못한다고 해서 가정을 다 뒤로 팽개쳐버리고 뭐 성교주의에 뛰어들어간다든지.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여기서 버린다고 하는 말의 뜻,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버린다고 한 말의 원뜻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책임한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이것은 완전한 책임을 말하죠. 완전한 책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봐라 버리라 그랬다. 버려야 된다. 가족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다 버려야만 주의 일어날 수 천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한 군데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버려야 주의 일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왜 가정을 주셨고요? 왜 부모를 주셨고 왜 자녀를 주셨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 축복을 주셨겠어요? 그걸 다 버려야만 주의 일을 할 것 같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다 맡긴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들에게 좋은 고백을 하나 들려줍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건 doesn't matter. 그건 별로 자기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된다면 나는 죽어도 살아도 문제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 삶의 삶입니다. 오늘 이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맡긴다. 하나님께 위탁한다. 하나님께 의지한다. 하나님 손에 맡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가정을 돌아보거나 이러는 것은 주의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건 마음이 왜 가난합니까? 그리고 마음이 왜 가난해야 합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했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가난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해야 하는데 가난해야 하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가난하다 하면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다 버려야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마음이 가난하는 것은 포기했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것으로 우리는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이 바로 가난한 마음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께서 나의 완전한 목자가 되셔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만 따라가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는 바로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욕심이 없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가난한 것을 하나님께 맡긴 성도의 삶을 기억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자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왜 가난한 마음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삶을 관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관리를 받는 것, 우리가 우리 삶을 인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실 때 그것이 더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고 하는 삶. 욕심이 되면 죄가 되고 죄가 자라면 사망을 낳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난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막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그런 삶이 내게 사는 것이 유익하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하는 대단한 신앙의 고백이죠. 그 바울은 이미 자기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겨놓고 자기는 살았다는 거예요. 한나 이런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었죠. 그런 가난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다 채워졌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인생의 삶 속에서 보람과 가치와 평안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부분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채워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와 평안과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한나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부분의 위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한나는 돌아보시고 생각하시고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삼중 기억 장치 속에서 위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확실하게 새겨진 성도들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나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고통을 해결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한나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나와 같이 솔직하게 자기에 있는 그대로를 내어놓는 사람을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나와 같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생각하십니다. 한나와 같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은혜로 체험받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